깜빡이 제가 안 넣었죠? 제가 안 넣었어요? 속도 알아서 줄였어요 지금? 알아서 합니다 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석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설 휴일이 토요일부터 시작을 했었죠 근데 저는 이제 토 일을 일을 하고 월요일 오늘도 지금 일어나서 일을 하고 이제 6시가 다 됐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금 김포에 살고 있거든요 고향집이 경남 사천입니다 약 385km입니다 이렇게 정말 먼 거리입니다 제가 브이로그 같은 영상은 잘 안 찍는데 오늘 이렇게 찍는 이유는 뭐다? 드디어 내 차를 타고 장거리를 갈 수가 있다 테슬라잖아요 장거리 주행이 잘 되는지 당연히 잘 되긴 할 텐데 근데 제가 배터리를 100%를 못 채워놨어요 이게 배터리 100%를 채우고 가야 좀 더 약간 확실할 것 같은데 일단은 테슬라 슈퍼차저 근처인데 가서 충전을 하면 되니까 제 고향까지 가는데 무리가 없는지 한번 이제 고향을 가는 김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열리라! 짜잔! 짜잔! 이렇게 탈 수 있습니다 차 배터리가 보시면은 57%잖아요 지금 경로 검색을 가는 도중에 슈퍼차저를 끼고 가라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길 검색을 합니다 보시면 슈퍼차저 서울 용산에 있는 데를 갔다가 가라고 합니다 용산을 갔다 가래요 장난쳐? 그리고 중간에 내려가서 함양 있는데도 슈퍼차저를 한 번 더 들리라고 하네요 배터리가 부족한가? 100%도 꽉 채우고 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해보죠 밥을 먹고 제일 가까운 슈퍼차저에 들려서 그걸 한 다음에 한번 저기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디자인이 바뀌었네 이런 식으로 지금 20분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게 돈이 올라가네 돈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얼마 쓰는지 이거를 이제 많이 충전을 할 거기 때문에 최대치로 하겠습니다 45분 밥 한 3마리 먹고 가자 충전 요금 2만원 나왔습니다 딱 근데 이게 슈퍼차저가 250kW급은 제가 알기로 시간 단위로 알고 있어가지고 만빵 충전하는 용도로는 안 쓰는 게 좋거든요 120kW급은 괜찮은데 걔는 용량 단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250kW급은 진짜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를 막 50% 한 70% 이 정도까지 진짜 빠르게 후다닥 하고 가려면 이제 쓰는 충전소인데 들려가지고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슈퍼차저 써도 한 0에서 한 80%까지 충전하는데 한 2만원이면 컵 돼요 집으로 찍어봅시다 지금 총 393km가 나오고 4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도착했을 때 배터리도 아마 뜰 텐데 너무 장거리라 그런가? 안 뜨네 다른 어플로 한 거는 4시간 14분이 걸리네요 여기는 397km 도착 시간이 12시입니다 가면서 노래 한 사발이 들어야겠다 이거는 이거 촬영만 하면서는 못 가겠다 후후 지금 차선이 없는 게 좀 길어지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차선이 없습니다 차선을 인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필터를 해가지고 아 여기쯤 있겠다라고 생각을 안 하면 아예 시야에도 보이지 않는 그 막 앞에 차가 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그냥 가상으로 차선을 걸으면서 잘 가죠 근데 처음 차 받았을 때는 이게 안 됐다 처음 차 받았을 때는 이런 수준은 안 됐습니다 지금도 좀 길죠? 이런데도 무리 없이 이렇게 폐차할 때마다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커브길 잘 가죠? 한 중간 정도 왔어요 보시면 180km 남았죠? 솔직히 말해서 낮에는 굉장히 잘 돼요 이제 밤에 어떻게 되는지 저도 이렇게 고속 주행을 밤에 많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번이 처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가로등 없는 데 있잖아요 지금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이게 차선이 실제로도 잘 보이는데 차선이 헤드라이트 빛만 가지고 보이는 도로 있잖아요 가로등이 아예 없이 그런데도 7km 정도 달려도 잘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 커브길이 생각보다 조금 크게 돌아가는 데거든요 근데도 꽤나 잘 된다 이거는 가로등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지금 여기 그 없는 도로죠 여기가 실제 눈으로 봤을 때도 가시거리가 200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차선 보이는 게 근데 얘는 이제 가상차선 기능도 있다 보니까 좀 잘 잡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지금 200km 오면서 제가 직접 운전을 했던 거는 아까 고속도로 들어오기 전에 잠깐 고속국도 라인 그쪽에서도 솔직히 제가 직접 운전한 건 거의 없었고 얘가 알아서 다 하고 있어요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터널 같은 경우는 이게 일자선 도로잖아요 일자선 도로에서는 제가 이거 깜빡이를 넣어도 얘가 안 갑니다 이 점선 나올 때까지 절대 차선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법적으로는 실선에선 차선 변경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기 좀 금방 전에 얘가 약간 삐삐 했던 이유가 여기 3차선에 가다가 3차선 쪽이 차선이 줄어드는 구간인데 선이 계속 이렇게 다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 3차선 2차선 분리하는 게 갑자기 한 1.8차선 정도로 넓은데 그 사이부터 점선이 지금
사라지는 구간이라 금방 차선 넘어오다가 차선이 사라져가지고 삐삐 한번 했던 거. 근데 제가 아무것도 조절 안 했습니다. 근데도 차선 넓은 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금방 제대로 타고 갔죠. 아, 제가 아마 충전을 해야 될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반 넘게 왔는데 차 뱃돈이 반 정도밖에 안 달았죠. 근데 고향 가서도 차를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집 도착하기 전에 슈퍼차저를 한번 들릴 거예요. 근데 슈퍼차저가 근처에서 충전을 하는 게 맞을 테니까 집 최대한 근처. 보면 진주에 있어요. 일단은 100km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 제가 깜빡이 안 넣었습니다, 여러분. 깜빡이 안 넣고 속도 조절도 안 하고 해야겠는데? 안 해도 되나? 50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최대 속도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오, 극커브입니다, 여러분. 유턴이에요. 완전 유턴이에요. 우와! 여기가 이제 고속도로 빠져나오는 데서 거의 제일 급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잘 빠져나왔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가 깜빡이 넣은 거예요. 깜빡이 제가 넣은 거 아닙니다. 체크를 해서 내가 수동으로 제어하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냥 빠져나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IC 빠져나가거나 이런 곳은 알아서 깜빡이 넣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불안한데? 깜빡이 제가 안 넣었죠? 제가 안 넣었어요. 속도 알아서 줄였어요. 지금 뭔가 커브가 급해지는 것 같으니까 최대 속도는 똑같이 100인데 얘가 70으로 줄였어요. 그냥 알아서 합니다. 그럼. 근데 아까 전에 진주 슈퍼차저로 한번 검색을 했을 때 아까 117인가 기로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집까지 거리가 160 얼마 남았었고 그거는 직선 거리고 실제 내비에다가 아까 추가하니까 140인가 정도 바뀌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집까지는 한 2, 30km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다? 한 2, 30km만 더 갔으면 우리 집이라 아마 못 가지 않았을까? 가라면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못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배터리가 10% 남았었긴 한데 거기서 충전을 하려면 완속에 또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집에 차를 대야 되잖아요. 그 주변에 아마 없을 거기 때문에 충전을 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지하에 있는 거 같은데? 어? 어? 아 잠깐만, 조졌다. 롯데몰 자체를 닫고 지하주차장도 아예 닫아버리네? 이러면은 충전 오소해. 사천공항에 한 대. 사천공항으로 갑시다. 근데 공항에 갔는데 공항도 닫았다. 이러면 개조진 건데? 설마 닫진 않았겠지? 씨발! 아 잠깐만, 진짜 조졌어요. 막혀있어요. 잠깐만 차분히 생각을 해보자. 여기 콤보 차대모 3상 50kW 단독으로 한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여긴데? 어? 전기차 충전소. 제발. 연결기세야. 야, 근데 안 되면 레전드. 차량의 커넥터를 연결하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연결했잖아. 연결핸들 안 돼! 저기로 갑시다. 이거 환경부 이거 충전기 맛이 간 것 같아. 근데 이거 갈 수가 있나? 이거 오늘 나 엿 먹이는 날이라니까? 이거? 나 집에 못 가 이거. 갔는데 다른 사람이 차 꽂고 있으면 그것도 좀 그렇다. 제발 좀 봐달라고 해야지. 아, 저 배터리가 3%가 남아서 그런데. 제발! 제발 충전 좀 하게 해주세요. 저 견인되기 싫어요. 제발 30분만 충전하게 해주세요. 그 정도 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차 사세요. 기름차. 전기차 사니까 문제가 많네. 이게 전기차가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 차 문제가 아니에요. 설비가 문제지. 설비가. 전기차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우리 테슬라는 잘못 없어. 테슬라 잘못 없어. 듣지마. 테슬라 잘못 없어. 커넥터 연결을 확인 중입니다. 엄마 힘들었어요. 엄마. 충전시간 2시간 25분 남은. 그거 근데 적당히 하고 끄고 가도 됩니다. 일단은 충전 좀 하고 나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거 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제가 모레 수요일날 올라갈 때 그 진주 슈퍼차저에서 한번 충전하고 갈 거라서 내일 모레 사용하는 것까지는 문제 없지 않을까 싶네요. 이대로 그냥 집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설을 좀 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고 아마 수요일날 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다시 뵙도록 합시다, 여러분. 2월 2일 오후입니다. 1시 반이고요. 지금 배터리는 보시면 65%. 제가 충전을 조금 더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주에서 뭐를 좀 먹고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진주에 잠시 갈 예정이고 그저께 슈퍼차저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들어가서 새벽에 못 갔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보니까 전화를 하면 열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다. 뻘짓을 했다. 내가 빡대가리였다. 진주에서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하고 갈지 고민입니다. 뭐 지금 끝에서 끝까지 못 가는 거는 확인을 했잖아요.
아마 부산은 제가 찍어보니까 부산은 길이가 더 긴데 중간중간 이제 섰다 갔다 하는 게 없이 대부분 고속도로만 쭉 가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부산을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내도로가 깔린 곳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가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못 갔을 수도 있어요. 진주 일정 끝나고 나서 다시 뵙도록 합시다. 그때 충전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것 같으니까 저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을 다 하고 왔어요. 정확히는 95%만 채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쓸데없이 많이 걸려서. 이쪽 내비상으로 거리는 365km 한 큐에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이 정도 장거리는 처음 갔다 왔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솔직히 저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면 비행기 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앉아있는 걸 덜 앉아있으니까 덜 필요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차를 타고 가야 할 일이 생긴다면 저는 테슬라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사이드미러 자동으로 접히는 거 보이십니까? 제가 우리 집을 지정을 해놨어요. 문 다시 열림. 왜냐면 지하주차장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웃기죠? 이게 아마 개인차고 같은데 쓰라고 만든 기능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새벽이라서 완속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다. 다 충전 중이에요. 무속 충전기는 자리가 다 비어있어요. 오늘 이렇게 테슬라로 저희 고향까지 대충 한 400km 거리를 한번 충전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봤는데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에도.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너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짐까지 들고 있어가지고. 부모님 주신 거거든. 참달의 젤리 이거 맛있어. 감도 있네. 감 젤리.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멀다 아씨.